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기 전에 대부분 이제 그 화면을 받는 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죠, 그죠? 저도 뭐 화장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이제 분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감정도 화장처럼 메이크업을 할 때가 있죠, 그죠? 특히나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가족들 중에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 재산을 그죠? 그 생계에 매달려 가지고 그 주식에 그 고군분투할 때 그 주식 시장이 끝나고 나왔을 때 뭐 남편이든 뭐 아내가 그 표정이 그죠? 어떤가에 따라서 그 가족들도 또 마음의 심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도 상당히 많이 메이크업을 해서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 13세기 몽골 제국을 세운 창립 지도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태무진, 징기스칸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실 이 몽골족들은 좀 이름이 독특해요. 이 저 태무진의 아버지도 이름이 예수계이거든요. 그 이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느냐 하면은 그날 태어난 그날,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그 자기들 가족들의 어떤 행사에서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봤을 때 그것이 이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이 태무진 같은 경우도 그날 아버지가 다른 부족의 족장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족장에 확장되는 거죠. 그죠? 그 목을 치는 그날 이 태무진이 태어나서 그 족장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너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태무진이다. 이래서 이 징기스칸 이름이 처음에 태무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태무진도 나중에 이제 왜 징기스칸으로 이름을 바꾸느냐면은 이 몽골어로 칸이라는 것이 왕의 뜻이 있고 징기스가 위대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국을 크게 만들고 그의 어떤 정치 지혜가 그죠?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었거든요. 아버지 역시도 그 나이 9살에 또 이제 이 정치라든지 모든 것들은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보복의 어떤 역사가 될 수 있잖아, 그죠? 그 아버지가 다른 족장의 부족장을 처단했기 때문에 역시 그 징기스칸의 아버지도 다른 부족 족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그때 9살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와 그가 그 허업을 판 사막에서 뭐 자기가 그 징기스칸이 만든 어록들이 많은 것들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그죠? 뭐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그죠? 뭐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9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뭘 먹고 살았겠냐 이거죠. 자기는 가난해도 그 들판에 들쥐를 잡아먹고 살았고, 그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기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록 중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어떤 뭐 보유 종목이 많아서 시장이 하락할 때나 이럴 때 그죠? 또는 뭡니까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하지 못하고 지금 막 테마주가 날아가서 상한가가 몇방 치는데 내 종목은 계속 역배열로 갈 때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근심 걱정도 너가 만든 적이다. 그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그 허허불판에서 들쥐를 잡아먹고 배우지도 못하고 했는데 근심 걱정이 없었겠느냐. 더 많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징기스칸이 되었느냐. 그 근심 걱정을 극복하고 나니까 징기스칸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주식시장에 징기스칸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가면을 벗고 그죠? 예,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은 나는 이번에 뭐 이 테마주를 해서 뭐 5,000만 원 가지고 뭐 5,000만 원을 벌었어. 그죠? 내가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뭐 몇 억을 벌었어. 막 이런 얘기 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이 가면일 수도 있고 진실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은 뭐든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그러면 먼저 시장의 어떤 방향들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오늘 뭐 제가 그런 부분들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지금 방향은 뭐예요? 하락 방향이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락한다고 해서 이 주가가 전부 다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시장은 하락했지만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테마들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한 사실 이번 주에는 주 5일 주 5일에서 지금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4일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 반은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역시 등락을 좌지우지 했습니다. 뭐 상승했다가 그저 하락했다가 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지금 초전도체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911년도에 그저 네덜란드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그런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이 부분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꿈의 신소재로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맞다, 아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금요일 날 지금 이 시장의 테마가 어떠냐면은 대부분 신소재를 원하는 거예요. 맥신 관련주라고 해서 또 막 대거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 이 맥신과 초전도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맥신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됐죠. 그죠? 2011년도에 개발이 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 대량 생산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슈가 됐는데 이 초전도체와 맥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소재다. 그죠?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는 좀 획기적인 거라면 이 맥신 같은 부분은 이제 열 전도성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뭐 그래핀의 10배다. 뭐 우리가 쓰는 모든 기기에 지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두 부분 다 시장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개발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등락이 좌우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 초전도체가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고 지금 현재 이 맥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다지 그런 효과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렇게 신소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이 그룹에서 처음 나왔을 때 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시장에서 시장을 휩쓰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바이오들도 간혹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것들도 역시 어떠냐면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강의에서 테마주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잡을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이 더 강한 테마가 되고 있는가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러면 이 신소재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뭡니까 더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게 만드느냐면은 모두가 다 기대심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도 테마로 형성되어서 나올 때 많은 종목들이 나왔지만은 그것은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화장품을 많이 사서 매출을 높인다. 그거는 어떤 기대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지금 바이오 부분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인트롬 바이오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요즘은 이 바이오 쪽도 뷰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얘는 지금 뭐 보톡스 뭐 이런 쪽으로, 그죠?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제약 바이오에도 보면은 좀 짝을 지어서 뭐 셀트리온도 짝을 지어서 나오지만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차 백신 연구소라든지 차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나오는 이런 정도로서 한계성을 갖는 반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초전도체라든지 맥신 관련주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달리 좀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 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통해서 보시면서 느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두 그룹을 형성해서, 그죠? 서로 견제를 하면서 같이 끼려고 하면서 주가를 더 상승시키려고 하는 하락장에서의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강의에서 다음 화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 쪽의 어떤 흐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시대잖아, 그죠? 지금 제가 이제 이 이데일리 TV도 이제 구독자가 뭐 하여튼 10만이 넘죠, 그죠? 뭐 거의 20만 가까이 되나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은 이제 그 이데일리 TV로 유튜브가 이제 올라가고요.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유튜브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꽤나 좀 오래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제가 이제 뜸뜸이 쉬고 뭐 이렇게 좀 안 찍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구독자가 좀 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거 2017년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많이 활용을 안 했어요. 근데 또 본격적으로 활용했던 부분들이 언제냐면은 올해 4월 8일부터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했냐면은 이데일리 TV에서 제 유튜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4월 8일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게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잘 알겠지만은 정말 많은 수익을 줬고 제가 뭐 꼭 집어서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차 백신 연구소에 대해서 4월 13일 날 제가 그 영상을 한 4월 13일 날 찍고 또 그 이후에 한 두세 번 찍어서 뭐 잊은 듯 두면은 대박이 난다 이랬는데 어제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물론 그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할 매수를 잘 하셨다면 그 제가 말씀드리는 때도 뭐 5,000원대였으니까 어제 뭐 6,600원까지 찍었으니까 그냥 뭐 그 5,000원대 그냥 들고 계셨어도 상당한 수익이 되고 밑에서 뭐 내려갔을 때 더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참 클 수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뭐냐면은 제가 드리는 그 유튜브는 제가 찍고 있는 유튜브는 정말 뭔가 아닌 듯한데 짧은 제가 좀 짧게 찍거든요. 들어두면 제가 툭툭 이렇게 던져준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확률이 좀 높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이 제가 말했던 그런 현실화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근데 의외로 많이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유튜브 좀 많이 봐주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
다우지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경제의 지표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이 미국 지표에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패권 있잖아, 그죠? 지금 중국 시장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 시장도 무너지면 안 돼요. 왜?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하고의 무역 관계도 40%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 미국 시장이라는 것도 무시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보면은 이 부동산 중국이 경제가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올해도 뭐 5%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혹자는 안 된다, 혹자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장 그 난간에 포착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구 이안이라든지 앞에 헝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은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그 비구 이안 같은 경우도 달러를 빌려와서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산업을 했기 때문에 이 비구 이안 하면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은 중국에 그 집들 있지 않습니까? 집들에서 집에 막 나무를 많이 심어 놨고 아파트에 그죠? 각 층마다 그 부동산 사업을 했던 기업이 어디냐면은 비구 이안이란 말이에요. 6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자를 낸다는 게 뭐 이자는 그냥 올 하루만 내는 게 아니잖아, 그죠? 9월 달에 있고 9월 보름에 있고 10월 달에 있고 연말에 있고 계속 이렇게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의 경제들이 좀 약간 휘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그러면 이 미국 시장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금리가 5%대 가 있지만은 그 금리가 7%대, 8%대 이래 되면은 정말 이 중국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은 이제 좀 조율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사이클대로 가는 부분들이고 지금 과거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부도 위기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심한 충격을 줬는데 자체적으로 각 나라에서 그것을 좀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강대국이라는 것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죠? 그들의 미국을 상징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독수리고 하나는 월계수죠. 그죠? 머리에는 월계수를 쓰고 있고 그 독수리의 그 발톱 밑에는 화살을 그죠?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독수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언제든지 평화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패권에 있어서 그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은 밑에 차고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전혀 상관없는데 차고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시장에서 강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미국 시장 다우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쿵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시장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8월 18일이었죠. 그죠?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바이오. 그죠?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미일 세계 국가가 그죠?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 부분을 8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거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이제 그 어깨가 어슥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잖아. 그죠?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뭐 2030년까지도 안 갈 겁니다. 앞으로 한 3, 4년 뭐 4, 5년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텐데 거기에 전기차 다섯 대의 세 대는 우리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 바이오 산업이나 배터리 사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지금 우리 그 종합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흘러내리는 부분이 여러분들 바람하고
태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시장에서 바람이 부는 것하고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전체가 완전히 살벌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번에 이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뭐 모든 부분은 다 고사하고라도 저는 제가 여기 보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멘트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 기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 대통령한테 이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얻어지는 게 뭐냐라는 그 우리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 귀에 딱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방금 전에 제가 바람과 태풍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 시장도 강등한다. 한국 시장도 지금 부채가 정부 부채가 얼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이 8월 18일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8월 18일 이후에 그죠 또 그 뭡니까 한 줄의 속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확고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람에 불과하다 태풍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워스트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죠? 미국도 강등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강등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미국이 강등했던 그 모습하고 우리가 강등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지수가 흘러내리고 200일선을 깨고 뭐 이렇게 아직 뭐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00일선을 깨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면은 이 지금 보면은 이평선이 지금 200일선이 지금 없네요. 그죠? 요 밑에 지금 아직 깨지 않고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바람에 불과하다. 바람이라는 거는 산들산들 부를 수도 있고, 그죠? 좀 거기서 좀 약간 또 조금 더 시원하게 불어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태풍이 아니라는 거. 그걸 어디서 증명이 되고 있느냐면은 지금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배터리 사업은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주목받는 그런 어떤 산업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가장 핵심 3인방이 누구냐면은 에코프로, 금량, 포스코 홀딩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 세 종목이 어떠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죠? 견조한 흐름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도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짓고 10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그죠? 포스코 홀딩스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여튼 그 종목도 지금 50만 원대를 상당히 전고점 70만 원을 찍고 50만 원대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 뭐 금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5천 원짜리 주식을 20만 원까지 만드는데 19만 원까지 만드는데 아직도 10만 원대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기차 부분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거의 국산품이라는 거죠. 국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또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시장이 태풍이 불잖아요. 하락을 할 때. 그러면 뭡니까? 리먼 브라더스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올 때 시장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막 그냥 급격히 막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냐면은 테마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테마가 형성되고 나서 터닝을 하고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만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전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에서 초전도체, 맥시, 그죠? 뭐 화장품, 그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오도 지금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그룹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시장의 조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조정이고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시장이 빠지니까 또 뭐 나는 주식을 실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있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테마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시간에 상승장에서는 우량주가 이렇게 쫙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거기부터 포진해놨고 이제 수익 구조를 쫙 이래 하는 거지만은 지금은 어떠냐면은 투자 금액이 작은 사람이 더 오히려 유리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하우란 말이에요. 하우.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매일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현금이 곧 기회다. 그죠? 현금도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주식을 전부 다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20개, 30개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다음날 그 종목이 움직여주면 다행인데 그 종목이 움직여줬을 때도 내가 저점에 사서 그 종목이 움직일 때 수익구조를 형성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 고점에 샀기 때문에 지금 어떠나요?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현명한 투자자라면은, 그죠? 내가 기술이 있고 지금 시장에 그 움직이는 어떤 테마들을 발 빠르게 내가 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런 어떤 기술력이 있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지금 시장에서 그죠 시장을 따라가는 이런 어떤 그 패턴도 저는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테마입니다. 테마. 그죠? 그래서 오늘 그 테마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를 드렸죠? 전부 강한 종목, 상한가 종목만 드렸습니다. 다 테마였죠. 파워로직스, 그죠? 원익 P&E 뭡니까? 초전도체, TPC 뭡니까? 로봇이죠. 로봇 산업도 지금 보면은 로봇도 연초에 1월 달에 3월 달부터 해서 AI하고 로봇들이 움직였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로봇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먹히기가 약하지만은 한 번씩은 탁탁이 튀어 오른단 말이에요. 밀렸다 튀어 오르고 전체를 좀 주도하기는 약간 아직은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씩 튀어 나오죠. 지금 이건 뭡니까? 한국 화장품, 화장품이죠. K 그 뭡니까? 강강.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뭐 9월 달에 뭐 중국에 가서 그저 이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이제 뭐 한국에 놀러 오세요. 뭐 단체 관광 오세요. 뭐 한국 이런 나라입니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단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뭐 단체로 이렇게 좀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중국 사람들도 14억 인구에서 정말 부자들은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그죠. 한 3천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부자, 그죠? 한 200만 명.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빚 없이 뭐 아무것도 없고 뭐 10억 가진 사람, 10억 자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보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또 뭐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아까 제가 그 부동산 얘기도 했지만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 집을 지어가지고 전부 다 인테리어를 싹 다 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건물만 딱 짓고 안에는 전부 다 그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골격만 다 세워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라는 거는 그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나라에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단체로 온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비구이한 거기에다가 뭐 그죠 투자를 갖다 뭐 100억 정도 뭐 한 투자자가 뭐 망연자실해가지고 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이래가지고 뭐 그 앞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 보셨잖아요 사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분위기가 단체라는 거는 분위기가 좋아야 가는 겁니다 주변도 좋아야 되고 혼자서는 뭐 돈 많은 사람들 아무데나 다닐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화장품이라는 요런 부분들도 조금 한계에 좀 있다 이 그죠 그렇지만 이제 틈새 전략으로 좀 쓸 수는 있겠죠 그죠 그 한국 화장품.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런 거는 뭐였냐면 바이오죠. 그래서 신규 종목이었고 진영 요거는 반도체였는데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월화에 저점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이렇게 테마가 상한가를 친 종목인데도 제가 이번에는 전부 상한가 종목만 드렸어요. 그중에서 6개 드린 것 중에서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세요. 파워로직스 40% 나왔죠. 그죠? 월화 저점 잡아서 40% 30% 이보세요. 크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테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테마가 뭡니까? 주제란 말이에요. 주제.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도 어떤 주제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주제, 내일은 이 주제. 근데 요즘 약간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 테마가 좀 길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는 어떠냐면 테마가 짧아요. 오늘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끝. 또 얘 움직이잖아요. 끝.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예요? 초전도체 상당히 많이 오래 와 있죠. 지금 2차 전지 어땠습니까? 그때 테마 이룰 때 상당히 오래 와 있죠. 오래 갔었잖아. 그죠? 지금도 다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맥신도 제가 봤을 때는
맥심 관련한 이런 테마들도 다 신소재 관련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도 신소재고 맥심도 신소재고 전부 다 신소재잖아, 그죠? 소재 부분에 있어서 그 이런 부분들이 쉽게 그냥 오늘 뭐 상가 한 방 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테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죠?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운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 테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테마는 언제 빛을 보느냐? 상승장에도 테마가 있고 하락장에도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 좀 지속력을 갖는 거예요. 지속력. 그러면 상승장에서 지금까지 테마가 뭐였습니까? 2차전지였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아까 제가 종합지수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보여드린 대로 어떻게 되고 있던가요? 밑으로 바람이 불고 있잖아, 그죠? 태풍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제 유튜브에서 8월 18일 예, 그 이유를 보자. 거기서 이 그 시장의 하락이 바람이 될지 태풍이 될지 결정이 날 거다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바람이 됐잖아, 그죠? 바람이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테마라는 거는 하락장에서도 움직이고 상승장에서도 움직이는데 굉장히 이 테마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창조적이란 말이에요. 창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했습니까? 초전도체라는 말을 뭐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까? 근데 만들어지잖아. 맥신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모든 것이 테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생소하게 만들어져 있는 창조적일 때 그 테마는 어떻게 한다? 더 멀리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 방산 테마, 그래. 화장품, 그래. 바이오, 그래. 창조적이지 않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몇 번 사이클을 타고 그죠? 세탁하고 막 그죠? 세탁했잖아요. 세탁하고 여기 가서 또 이 품에 안겼다가 또 세탁하고 또 저 품에 가 안겼다 이렇게 세탁을 많이 했지만은 이 테마라는 것이 신선도가 높을 때 어떻게 되느냐? 더 고공행진을 하고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묻지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테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니 5천 원짜리가 무슨 뭐 20만 원일까? 뭐 만 원짜리가 뭐 3, 4일 만에 금방 5만 원, 6만 원일까? 이렇게 하면은 이 테마라는 이 테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런 방송을 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가치 투자에 입각한 그죠? 그 재무제표를 보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죠? 뭐 기관이 매수하시고 외인이 매수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매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지만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하는 방송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없어요. 없고 제가 유일하게 이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느냐면은 물론 이제 그는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투자는 돈이 많은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투자 말 그대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듯이 주식에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우량한 기업을 투자해서 매일 들여다보지 않고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라가 어제 110만 원 했는데 오늘 100만 원 했다고 손절치고 또 내일 뭐 120만 원 간다고 따라붙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매매가 아닌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고 지금 보면 뭐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 금액을 하는 게 뭐 한 5천만 원 선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5천만 원도 과거에는 주가가 쌀 때는 5천만 원 가지고도 주식을 살 게 많았지만은 지금은 움직이는 주가들이 금요일 날 또 뭐죠? 한미 반도체 그 5만 8천 원입니다. 그거 천주도 못 삽니다. 그럼 뭐 800주, 900주를 사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가지고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도 시장에서 막상 살려고 하면은 많이 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다다익선이잖아요. 주식도 뭐예요? 물량을 많이 실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주 실어가지고 주당 천 원 수익 내는 거하고 100주 실어가지고 주당 천 원 내는 거는 뭐요? 천량지차잖아요. 엄청난 차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5천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을 아니 나는 그래 좋아 막 그냥 나는 저기다 묻어놨고 막 10년을 기다릴래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나는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빨리 따라가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제시리브 모어 같이. 그죠? 워렌 버핏은 같이 투자라면은 제시리브 모어는 뭡니까? 그 사람을 하루에도 단타했고 1조를 벌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설적인 얘기로 남아 있잖아. 그죠? 결국에는 뭐 끝이 전부 다 뭐 자살이고 이렇게 안 좋아졌지만은 여튼 그는 어떤 그 돈을 만지는 그죠? 그는 어떤 돈의 어떤 스나이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주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만 원인데 6만 원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묻지마라는 것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뭘 재무제표를 따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단시간에 그 단시간이라는 것이 10년, 20년이 아니라는 거죠. 빠르면 뭐 한 달 내로 또 더 빠르면 1주, 2주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익폭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뒷면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요즘 특징이 뭐냐면은 종목이 예를 들어서 테마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시장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완전히 줄줄이 사탕으로 예전에는 하나 두 개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꾸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냐면은 그럼 뭐 대장 뭐 상한가 하나 치고 뭐 그 관련성 있는 종목 몇 개 두세 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왔다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한 20개 정도 쫙 나옵니다. 상한가를 막 한 10개 정도 쳐버리고 최근에 보면은 한국 화장품 종류가 그랬잖아요. 화장품이 상한가를 치면서 그럼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 맥신 같은 경우도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왜 갈 수가 있느냐면은 초전도체도 그랬고 화장품도 그랬고 지금 맥신도 그런 것이 걔가 상한가를 딱 치고 나면은 화장품도 그랬잖아요.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 거래량 없이 돈도 뭐 10매덕 돌아가지고 뭐 상한가 쳐버리는 애들도 있었고 이렇게 돌았지만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상한가를 치면서 파동길이를 만들었잖아요. 최소한 파동길이를 뭐 1파를 뭐 한 두세 배 이렇게 2.5배에서 3배 정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렇게 요즘의 테마는 하나가 아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막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조금 파동이 테마의 파동이 길어진다. 요걸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그중에서 누가 대장인지 대장을 잡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떠냐면 물론 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화장품은 들어가는 속도. 그러니까 이 테마 중에서 대장을 잡는 그 방법은 요 3번과 4번인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그죠? 그리고 상한가가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장의 면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맥신 관련한 종목 애들 같은 경우는 풀렸다 감겼더라도 휴비스라든지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애들 그죠? 나인테크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거래량을 트면서 그죠? 이렇게 좀 상한가를 빨리 들어가줬잖아. 그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원리에서 보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속도는 1등이었는데 거래 대금은 많이 안 터졌잖아. 그죠? 그럼 결국 뭐냐? 요 두 가지에서 조건이 하나라도 맞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대장이 될 수가 있고 요 두 개가 전부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는 확실하게 걔가 찐 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테마주를 공부하면서 좀 알아두시면은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한 요 부분들 보면 이 신성 델타 테크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세요. 여기 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6만 원이 가 있습니다. 이 차트 해석됩니까? 해석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이 기준을 한번 보라는 거죠. 3일, 5일, 10일, 10일 만에 지금 얼마입니까? 뭐 만 원짜리 하던 게 지금 뭐 대여섯 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는 뭐라고 했죠? 테마 중에서도 지금 초전도체는 기대감 그리고 맥시는 뭐냐? 지금 현재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그죠? 이제 매출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은 거기에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초전도체가 맞아요. 근데 얘는 뭐냐? 지금 9월 초까지 얘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등락을 가할 텐데 얘가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더 갈 거냐? 더 가지 않을 거냐 뭐 그런 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날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또 양봉을 켜고 양봉을 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신성델타는 퀀덤 연구소의 지분을 50% 가져 있고 얘는 15% 가져 있어요. 얘가 지금 하한가를 쳤잖아요. 하한가를 쳤는데도 차트가 그렇게 밉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량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비춰진 바에 의하면 앞에 지금 신성델타 같은 경우도 얘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15%를 상승시켰는데 그죠? 거래를 틀면서 차트는 뭐요? 음봉도지라는 거죠. 안 맞잖아요. 교과서대로 하면은 저렇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5%를 상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원리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한가를 쳐도 원리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떤지 이렇게 보면 파동이 나온 것 같아. 여기서 또 당기면 또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전부 다 어떻느냐? 신성델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대장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도 이렇게 밀렸지만 또 시간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보실 부분들은 뭐냐면은 맥신 관련 종목들인데 이 지금 이 나인테크가 상승인 부분들도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뭐 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래핀, 맥신, 나노 신소재에 관한 모든 뭐 연구가 진행 중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뭐 어디에 대해 연결되어 있고 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나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대장이 되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인데 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대량 거래를 터지고 상한가를 일찍 갔거든요. 얘가 상한가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음봉이었어요. 음봉에서 양봉으로 싹 바꾸는 거. 이거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 사실 저도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좀 약간 조정을 보고 이 뭐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제가 그 초전도체 선암 얘기할 때도 뭐 이렇게 가겠나 생각했거든요. 그 전날. 그런데 금요일 날 이렇게 날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인테크 요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경산업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이 다 보세요. 요런 종목들 보시면 다 어때요? 끼가 있죠, 끼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끼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흘러내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요? 상한가로 딱 마무리를 하죠. 여기도 보세요. 대량 거래. 지금 테마 종목에서 제가 그 우선시 보는 게 뭐예요? 대량 거래. 대량 거래가 곧 뭡니까?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는 거죠. 돈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주가를 부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아모센스입니다.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제가 몇 개를 가져왔나요? 좀 제법 가져왔네요.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무선 충전. 그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 무선 충전 관련한 종목인데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제 또 그와 또 관련성 있게 연관을 지으면은 다 맞춰지겠죠. 역시 이 종목도 뭡니까? 대량 거래에 이렇게 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모센스가 또 뭐 대장이 될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지금 현재로서 나와 있는 애들 대장은 보면은 휴비스라든지 아까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나인테크가 좀 강하게 들어갔지만은 지금 이런 애들도 태경산업이라든지 지금 아모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먼저 나왔던 애들이 움직이고 그저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선암이 나왔다가 신성델타가 잡듯이 그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코닉 오토메이션 이게 이제 좀 굉장히 강하게 빨리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이 보면은 제가 지금 테마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건이 좀 맞는 거예요. 대량 거래에 빠른 상한가. 저 종목은 역시 이 지금 이 맥신 관련한 거는 뭐 카이스트 그렇게 얘기하고. 카이스트와 연관이 되잖아, 그죠? 초전도체는 뭡니까? 퀀덤이잖아, 그죠? 이 뭐 카이스트 교수가 뭐 또 뭐 연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이제 다 맞추는 겁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테마주는 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그 분봉의 움직임이라든지 그저 호가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휴비스입니다. 얘도 지금 보면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도 약간 대장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 휴비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휴비스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좀 한번 봐야 되고. 그럼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으로 본다면은 뭐였습니까? 휴비스, 그 다음에 나인테크, 코니 오토메이션, 뭐 이런 정도였고, 지금 이제 시간 외에 지금 보면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외에도 상한가를 많이 쳤잖아요. 그죠? 뭐 모비스 전자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압축해서 왔고, 그리고 또 그거 맥신 관련한 종목들이 그날 상한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 내에 상한가를 쳤던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금 이 아이크래프트 같은 이 종목도 보면은 상당히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지표를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어때요?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그 어떤 뭐 그죠? 세력형의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왜 이 종목을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먼저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 아까 대장 역할을 했던 그와 같은 종목들이 약간 힘이 빠질 때 또 어떠냐면은 시간에 상한가 쳤던 이런 종목들이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면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에 얘는 장중에도 뭐 그 외에도 뭐 센코도 있고 나우 아이비도 있고 막 너무 많아요. 지금 맥신 관련한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얘도 지금 장중에도 어떠냐면은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상한가를 감지 못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상한가를 감아줬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맥신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면서 이미 상한가를 친 것, 시간에 상한가를 친 것,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관심창에 딱 두시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마치고 가면 바쁘니까 내일쯤에서 좀 제 유튜브에 정리를 해서 딱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단기간에 이렇게 맥신 관련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끝날 종목이 아니다. 막 시소를 탈 것 같다. 그렇다고 초중도체도 끝나느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 신소재 관련한 이런 테마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너무 빛이 강하고 그 아름다우면은 이게 눈의 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쩌면 지금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부분이 여러분들의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